이참수 y는 fx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나고, 자, 그럼 이래 된다 소리죠. 여기 a, e, b 이런 소리죠.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6일 때 됐죠, 그죠? 자, 그럼 이거는 f에는 a를 대입하면 0이 된다 소리고, f에 b가 된다는 건 0이라는 소리죠. 이 소리는, 그죠? 이 소리가. 근데 이것의 두 근이라 했잖아요. 이거 두 근. 자, 이것이 F에 A가 되어야지만이 0이 되는 거고, 그죠? F, B가 되어야지만 0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2x-3이 뭐 되면 되겠습니까? 2x-3이 A 또는 2x-3이 B가 되어주면은 요거 되는 거죠, 그죠? 그게 이제 이게 근, 이 X가 이것의 근이 되는 거지, 이 X가. 그래서 그리 되는 거니까 구하기만 하면 되죠, 이제는. 그럼 이 근을 구하려면은 2x는 a 플러스 3이고, 이 경우는 x는 2분의 a 플러스 3이라는 근을 구할 수 있고, 그럼 여기서도 2x는 b 플러스 3이죠. x는 2분의 b 플러스 3. 이렇게 해서 두 근을 구했죠, 그죠? 두 근의 합이 얼마랬죠? 6이랬죠, 그죠? 근을 구했어.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6이라. 그럼 이거 두 개를 대야 되죠. 2분의 a 플러스 3 더하기 2분의 b 플러스 3을 대했더니 6이다. 그 말이잖아요. 양변에 1을 곱하면은 a 플러스 3 더하기 b 플러스 3은 12가 되고, 그러므로 a 더하기 a 플러스 b는 6을 우변에 이하면 마이너스 6. 6이 되죠. 6이 됩니다. a 플러스 b를 구했어요. 6입니다.